안녕하세요. 저는 D플러스 AI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루시드 최용혁이라고 합니다. 아쉽고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제 자신한테. 뭔가, 약간 월드 오기 전에는 되게 뭔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잘안 되는 것 같고,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, 앞에 2승은 그냥 쉬운 팀 만나서 2승한 거고, 뒤에 이제 2패한 거는 이제 잘하는 팀들 만나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력은 당장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피드백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적응하기 힘든 부분은 전혀 없었고, 그냥 가서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만 갖고 이제 잘하려 했는데, 그냥 못해서 진것 같아서, 적응은 계속 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못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좀더 집중하고, 좀더 정신 차려서 빡세게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상대 바텀이 좀 세게 하는 픽도 뽑았고 세게 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인데 이제 정글 선수가 1대1을 유리한 픽을 가지고 이제 같이 압박해 오니까 그때 싸움을 봤는데 손해를 좀 많이 봐서 그 뒤로도 그냥 무난하게 진 느낌이 좀큰것 같아요. 잘린 것도 많고 2세트에서 계속 한타적인 부분에서 계속 치고받고 됐는데, 이제, 한순간부터 상대팀한테 넘어가서, 그때, 그냥, 그러고 진것 같아요. 일단, 저희 상체 조합이 미퍼의 딜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도 있고, 플레이 쪽으로 좀 아쉬워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. 2승 0패로 시작했는데 2승 2패로 오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제 다음 경기 지면은 이제 완전 끝인데 무조건 떨어지기는 싫어서 진짜 잘 보완해 와서 다음 경기는 좋은 경기력으로 꼭 이길 수 있도록 잘 연습해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